오늘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죠? 그 주식들이 갑자기 몇 배가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뭐 50%, 뭐 심지어는 70%까지 빠지기도 합니다. 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걸까요? 기업이 변해서일까요?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책의 저자는요, 필립 피셔라는 분이고요. 전설적인 투자자고요.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분이 말씀하시는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투자의 네 번째 영역인데요. 네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는 지난번, 지지난번, 지지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살펴볼 이제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PER, 주가 수익 비율이란 건데요. 이 현재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뭐 PER 다 아시잖아요, 이제는. 이 PER은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설명이 안 돼요. PER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막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PER 보고서 뭐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 판단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주식을 사서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아, 내가 주식을 비싸게 샀구나. 이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심지어 어떤 이유로든 보유했었어야 하는 그 주식을 잘못된 시점에 그릇된 이유로 매도해버려서 더 큰 손실을 얻기도 합니다. 근데 이런 게 반복되면요.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. 자주 반복되다 보면은 올바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PER을 들여다보긴 보는데 내가 PER이 좀 낮아서 샀는데 주가가 막 50% 반토막 났어요. 또 다른 걸 보니까 PER이 터무니없이 높은데 그 주식은 뭐 두 배, 세 배, 다섯 배가 오르는 거죠. 뭐 이런 걸 계속 보고 돈을 계속 잃다 보면은 아, 대체 내가 기업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? 주식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? 이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던 그 기업의 평가 기준 자체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투자자들은요, 올바른 주식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오랜 세월 걸쳐서 꽤 높은,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죠. 우리가 이제 이해될 것은 PER은 그 주가의 변동과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주가의 급변동은 왜 생기는 걸까요? 왜 PER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걸까요?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전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비교해서 현저할 정도로 변동하는 것은 하나입니다. 하나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 하나라는 거예요. 그 주식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기업의 뭐 실적이 뭐 터무니없이 뭐 나빠지거나 뭐 그 기업의 뭔가가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도대체 안 된다거나 뭐 이래서 뭐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고 뭐 급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. 그 기업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기업을 평가하는 증권회사들, 애널리스트들 이런 증권가의 평가가 달라지면은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죠. 이 증권가의 재평가 문제는요. 이 PER, 주가 수익 비율의 변덕스러움을 조금은 그래도 이해하게 해줍니다. 주가 수익 비율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지네? 아, 뭔가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구나.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나 이 재평가가 결코 핵심 문제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실제로 기업에서 진행되는 일, 뭐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증권가에서 판단하는 그 평가는 그걸 따라갈 수도 있고요. 앞서갈 수도 있고 한참을 뒤처질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이 주가의 급변동은요. 재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기업이 실제로 뭐 나중에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나 증권가의 평가가 그 시설을 절대 투자하면 안 돼.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순간 그게 10년 뒤에 설령 맞는 것이라고 증명이 될지언정 주가는 급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 재평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기업이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랑은 주가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믿을 수 없다. 투자 열심히 잘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냐?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야 이제 도저히 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됐다.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. 재평가가 실제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과 무관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보수적인 투자의 영역이
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거기에 대해서 필리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결과적으로 타이밍이다. 타이밍. 증권가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은 리더의 뒤를 쫓아서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주식이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인 거죠. 어떤 앞서가는 리더 A가 이 기업은 이 공장을 투자해서 나중에 10배, 50배의 매출 증가를 볼 것이다. 누가 이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죠.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정말 그런가 따라가기 시작하죠. 그럼 이미 주가가 그 50배에 벌 것을 다 생각해서 올라가 있는 거죠. 이런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습성과 비슷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주식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와 주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실제 상황 간의 엄청난 격차는 단지 뭐 며칠, 몇 주, 몇 달, 이게 아니라 몇 년씩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. 그러나 결국 거품은 꺼지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. 과도하게 재평가됐던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운이 좋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리스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. 하지만 주가가 높아 보여도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. 기업이 펀더멘털이 아주 강력하다 하면은 그 주가 아무리 높아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오르게 돼 있어요.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더 많은 매출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펀더멘털이 튼튼하면요. 사실 주가에 상관없이 사서 기다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영 환경 바뀌면서 뭐 세상이 바뀌면서 튼튼했던 펀더멘털이 약해진 경우도 있고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뭐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. 리스크가 높은 주식도 있습니다. 앞서 살펴본 보수적인 투자의 세 가지 영역에서 평균 수준 또는 낮은 점수를 얻고 있는 기업으로서 펀더멘털은 별로예요. 근데 증권가의 평가가 그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거죠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괜찮아 보이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만 원이다. 근데 증권가에서 이거 이 기업을 천 원에 평가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펀더멘털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워낙 낮게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리스크가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. 그 리스크가 가장 큰 주식은 무엇이냐? 리스크가 가장 큰 주식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화된 주식입니다. 이런 주식은요,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. 너무 이제 뭐 몇백 배, 몇천 배 이러면은 나중에 당연히 산이 높으면은 골드 깊겠죠. 어느 기업에 대한 증권가 전체의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주가 변동은 주가의 장기적인 흐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 증권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뷰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.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실제로 뭐 아무리 뭐 튼튼하고 뭐 아무리 뭐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증권가에서 이 기업은 3년 뒤에 망할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순간 그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뭐 작게 뭐 상승하고 하락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런 작은 주가 변동들은 대개 일시적인 매수자나 매도자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주가를 결정한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. 증권가의 평가를 얘기한 거고요. 그래서 필리피셔가 얘기한 것만큼 우리가 뭐 이 기업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. 제대로 된 펀더멘털 분석은 중요하지만 이 기업을 보는 증권가의 시선도 우리는 투자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.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,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